모델에 비해서 챌린저 모델은 그 AP1이나 AP2가 헤드 사이즈가 별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방향성이 좋았던 반면에 이번에 714 AP1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AP2에 비해서 헤드 사이즈도 더 커진 것 같고 탑라인도 좀 더 신뢰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초중급자분들 타이틀리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과감하게 도전하셔도 역시 타이틀리스트는 좋은 차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. 많은 분들이 타이틀리스트 체가 강하다고 하셔가지고 여자들이 많이 안 쓸 줄 알았는데 쳐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부드럽고 AP1이나 AP2가 여자들이 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.